머플러의 화장 무듬은 어떻게? 아니, 난 절대로 묻지 않지. 나만의 시크릿. 궁금하니? 묻어나지 않는 안묻 쿠션. FMGT Anchor Resting Cushion. Everyday Happy Day.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혜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해피님들의 요청에 힘입어 패션의 정석 목도리 편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가을 겨울철에 매일매일 아우터를 갈아입을 수 있으면 더더욱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다른 아우터를 입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럴 때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목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목도리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가장 손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목도리가 이제 모직이라든지 울 재질로 된 목도리들, 그리고 두 번째로 도톰한 소재감과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니트 목도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목도리를 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뭐 네카라 형태로 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퍼 형식 으로 짧게 멜 수 있는 목도리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직이나 울 소재의 목도리부터 매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목도리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제품들을 추천드리는데요. 큰 사이즈를 구입하시면 대충 둘둘 감아도 쉽게 목도리의 볼륨감이 살아나서 예뻐 보여요. 그리고 머플러의 끝부분에 테슬처럼 마무리된 제품들이 맸을 때 예쁘더라고요. 브랜드 제품을 눈여겨보고 계시면 아크네 스튜디오나 빈바이롤라 가장 추천드리고,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도 괜찮으시다면 이자벨마랑 로에베, 버버리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40cm 이상, 길이는 200cm 이상 되는 제품들 추천해요. 자, 머플러는 골랐고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머플러 연출해 볼게요. 1번, 먼저 목도리를 넓고 풍성하게 매는 법. 보통 목도리는 한쪽에 브랜드 택이나 장식이 있어요. 요 택 감춰주면 섭섭하니까 택이나 장식을 가리지 않게 매볼게요. 첫 번째로 로고 부분을 한쪽 어깨 위에 넓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 얼굴이 너무 조이지 않게 둘둘 감아줍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두 번 정도 감아주면 반대편 끝이 앞쪽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 끝부분을 두번 감겨있는 목도리의 동그라미 중에서 맨 처음 목에 감아줬던 동그라미에 끼워주세요. 겉에 있는 동그라미에 끼워주시면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금방 풀려요. 꼭 첫 번째로 감아준 동그라미에 끼워주세요. 그 후 맨 처음 어깨에 얹어두었던 목도리의 끝을 넓게 펼쳐서 목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끼워주시면 끝! 이렇게 하면 목도리가 높고 풍성하게 올라와서 바람을 잘 막아주고 목도리의 디자인이나 컬러감이 많이 보여서 특히나 예쁜 컬러의 목도리를 했을 때 써보시면 좋은 목도리 매기 방법이에요. 저는 목도리를 매면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2번, 다음은 목 부분이 살짝 드러나면서 신경 쓴 듯 안 쓴 듯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목도리 매기법이에요. 우선 목도리를 반반 나눠 목에 걸쳐주세요. 목도리가 살짝 말리도록 양쪽을 손으로 움켜잡아주세요. 한쪽은 그대로 두시고 한쪽 목도리 끝만 목에 빙 둘러주세요. 끝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나머지 한쪽도 목에 빙 둘러 감아주세요. 얼굴 옆쪽에 목도리 끝이 도착했으면 미리 감겨져 있던 목도리 사이로 테슬이 있는 끝을 넣어서 빼주세요. 목도리 전체를 돌려가면서 테슬 부분 다듬어 주시면 끝입니다. 얼굴 위나 목 아래로 목도리가 넘치는 느낌이 아니라 큰 목도리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해피님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큰 목도리를 사용하시면 대충 막 둘러도 중박은 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3번,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목도리 매는 법이에요. 가장 먼저 목도리를 로고가 보이게 세로로 길게 반 접어줍니다. 그 다음 가로로 한 번 더 접어 왼손에는 머플러 양끝이, 오른손에는 반 접힌 부분이 오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접혀서 두 겹으로 갈라지는 방향을 아래쪽으로 가게 한 상태로 목에 둘러주세요. 그리고 왼손에 든 목도리 양끝을 오른손이 있는 구멍 안으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얼굴 턱선을 살짝 가려주는 느낌으로 각을 살려주시면 끝!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목도리 매는 법이기도 하고 얼굴 라인을 딱 절묘하게 가려줘서 얼굴도 작아 보이죠. 그리고 이건 번외로 목도리 매실 때 머리가 길면 머리카락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보통 목도리 아래로 그대로 그냥 빠져나오게 두는 편인데 그게 만약 불편하시다면 머리를 다 빼신 다음 목도리 위로 머리카락을 펼쳐서 연출하셔도 좋아요. 단 이때는 지금 묶은 3번처럼 목도리 부피가 크지 않을 때 빼주셔야 해그리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볍게 머리를 묶어주는 것도 좋아요. 머리를 돌돌 말아 집게핀으로 고정해 주시거나 아예 똥머리를 하신 다음에 머플러를 매는 것도 예쁩니다. 3번처럼 목도리 매는 방법은 큰 머플러뿐 아니라 작은 사이즈의 머플러나 얇고 힘이 없는 제품, 목도리 끝에 테슬이 달려있지 않은 심플한 제품에 사용하시면 특히나 좋은 방법이에요. 캐주얼한 느낌의 점퍼보다는 자켓이나 코트 위에 활용하시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니트 목도리로 가볼게요. 니트 목도리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툼하고 볼륨감이 있는 타입, 그리고 납작하고 흐물흐물한 타입. 일단 부피감이 있는 니트 목도리는요, 모직 목도리처럼 역시나 부피가 크고 크기가 큰 제품이 좋아요. 니트 목도리는 세탁이나 관리도 어렵고 쉽게 늘어나는 편이라 사실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볼륨감 면에서는 확실히 모직 목도리를 압도하는 그런 뭔가가 있더라고요. 딱 목도리 하면 저는 파스타의 공효진님 그리고 도깨비의 김고은님이 생각나는데 두 분 모두 도톰하고 사이즈가 큰 니트 목도리를 하고 나오셨었죠. 자, 목도리 매는 법 네 번째 방법은요, 니트 목도리에 특화된 방법이에요. 니트 소재는 이 니트 자체가 모직과는 다르게 무게감이 있어서 그냥 둘둘 둘러서 연출해 주시는 게 제일 예뻐요. 자, 가장 먼저 한쪽 끝을 원하는 길이만큼 우선 빼준 다음에 반대쪽을 느슨하게 둘둘 감아주세요. 두세 번 정도 돌려주면 이렇게 짧게 연출이 되고요, 한 번만 돌려주면 몸 아래로 길게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양쪽 길이감이 달라야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니까 의식적으로 이 양쪽 길이감이 살짝 달라질 수 있게 조정해주세요. 무게가 가벼운 니트라 끝부분이 잘 고정이 되지 않는다면 목도리 매기 두 번째 방법처럼 둘둘 감아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매었던 첫 번째 동그라미에 끼워 고정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양끝을 엇갈려 한번 매듭을 지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납작한 숄 타입의 니트 목도리. 이런 타입의 니트 목도리들은 패턴이나 컬러가 화려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모직 목도리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에요. 오프닝 세레모니, 구찌, 발렌시아가 등등 브랜드 로고가 슬로건처럼 크게 박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납작한 목도리는 길이나 부피감이 크지 않아서 평소처럼 둘둘 감아주시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자켓이나 점퍼, 아우터 위에 포인트로 얹어서 연출하는 편이에요. 자켓이나 코트에 정확히 반반 나눠서 걸쳐주신 다음에 자켓이나 코트 카라를 젖혀 그 안쪽으로 니트 목도리를 넣어 고정해주시면 끝입니다. 숄처럼 연출하고 싶으시다면 허리춤에 벨트로 고독과 함께 통으로 묶어서 고정해주셔도 좋고요. 자켓뿐 아니라 캐주얼한 점퍼 위에 연출해주셔도 의외로 예쁘답니다. 치렁치렁 느려뜨려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해피님들은 목도리 매기 3번 방법처럼 세로로 반, 가로로 반 접어서 목에 두른 다음 고리 안에 양끝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때 턱선을 살짝 가려줄 수 있게 목도리 각을 살려서 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도리 매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사실 이 목도리가 부피가 너무 크면 매번 둘렀다가 풀는 게 굉장히 귀찮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목도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고 가벼운 느낌 목도리도 많이 나옵니다. 작은 숏타임 목도리들은 방울이나 단추, 구멍 등등 목도리를 간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굳이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정말 간단하게 목도리 매실 수 있고요. 맨투맨이나 캐주얼한 옷 위에 튀는 컬러를 매치하시거나 자켓이나 코트 위에 약간 퍼제품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좋습니다. 목도리 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목도리가 너무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게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숏 목도리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목도리 매는 방법 소개해드렸는데요. 구입은 해놨는데 어떻게 매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느 구석에 모셔뒀던 목도리들 꺼내셔서 올겨울 유용하게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패션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Never mind all the lines on the highway. I am